태극기를 흔들면서 힘차게 전우야 잘 가라. 선교단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만세 상상해 주시겠습니다. 한국보훈선교단 이사장 김석규 목사입니다.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. 1968년부터 시작된 한국보훈선교단은 6.25 전쟁에 참여하셔서 참전 부상을 입으시고 상처를 입으신 어르신들을 돌보고 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사단법인 한국보훈선교단입니다. 매년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11개 지부에서 나라사랑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